우리 아이가 어떤 복잡한 현상이 있을 때 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복잡한 복잡해야죠. 막 그냥 막 복잡해. 막 뭐 작동하는 것도 막 그런데 아 이거요?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 그래서 이 영재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뭐 학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좀 알아봤는데 애가 거기서 좀 실증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헷갈리는 거. 얘가 그냥 단순히 학원 가는 게 싫어서 싫어하는 건지 정말 싫어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걔만 아는데 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원인은. 그럼 더 보내봐야 되나? 원인은 살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살펴봐야 그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예. 확인해 봐야겠지만 교수법이 잘못됐다든가 아 그럴 수 있죠. 또 뭐 배우는 게 너무 뭐 그냥 지루한다든지 예. 아, 재미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애들은 뭐 그걸 이제 판단을 해봐야죠. 영재들은 재미있게 어떻게든 재미있는 네.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 재밌다고 막 춤추고 이러는 게 예,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지적 해야, 자극, 네. 직접 호기심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재들은 자극을 받아서 그 분야에 성취를 하고 싶은 에너지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걸 좀 찾아주는 역할로 오늘 과제를 주셨는데 네. 사실은 교수님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학생들의 네. 역량 이 부분이 사실 더 전공이시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를 컴퓨터적 사고력 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빠르게 변화한 사회에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네.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자질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뭐 창의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명확한 게 예. 기본기예요. 기본기요? 네, 기본기. 그러니까 기본기요? 이 기본기는 선사시대부터 예. 지금 AI 시대인데 예, 예. 포스트 AI 시대가 돼도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역량, 경쟁력이었던 거예요. 이 기본기 기본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기 안에는 예. 체력도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사고력. 사고력. 사고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성이 들어가는 거죠. 인성. 예. 이 세 가지 기본기가 작동을 해야 예. 작동을 해야 어떤 시대가 오건 우리 아이들은 특정 영역에서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력, 사고력, 인성. 네. 체력은 뭐 우리가 다 잘하는 거죠. 예, 아무리 뭐 잘해도 뭐래요. 예. 그냥 피곤해서 쓰러지면 건강해야죠. 피곤해서 쓰러지면 끝인 거고. 그래서 체력이 제일 중요한 예,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력이라는 것은 예. 그 종류가 다양한데 시대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사고력의 관점이 바뀌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과학적인 사고력, 수학적인 사고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고 최근 들어오면서는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컴퓨테이셔널 띵킹, 예.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일맥상통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과학을 교육하고 수학을 교육하고 하는 게 수학자를 만들려고 하고 과학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컴퓨테이셔널 띵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력이라는 것은 기전은 같은데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요구하는 방향이 다를 뿐인 거죠. 아, 예. 근데 그 시대가 필요라는 사고력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 진정한 영재는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측면이 필요한 거죠. 기여 면에서. 네. 기여 예. 면에서 필요한 거고. 이 세 가지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혼동스러운 게 제가 좀 전에 예. 사고력이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필요로 한 중요한 사고력에 조금 네. 더 가중치를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나머지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기로 늘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되 네. 사고력 부분에서는 그 시대에 맞는 부분을 조금 더 첨가를 해라. 네. 그러니까 가중치를 좀 두시라. 아, 왜냐? 네네. 미래 사회는 지금 AI 시대고 포스트 AI 시대가 되면 대충 어떻게 된다는 이미지는 부모님들 다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바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 예. 이런 건 지향하고 지향하고 긴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고력 그거를 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는 지금 맞는 사고력은 뭘까요? 컴퓨테이셔널 땡킹이죠. 이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컴퓨터를 써야 됐나 보다. 코딩만 떠올라요. 코딩을 해야 되구나. 예. 이렇게 학원 보내야 되나? 학원을 보내야 되나? 학원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보조적인 거고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핵심은 생각하는 힘이에요. 예. 생각하는 힘. 컴퓨팅의 시대에서 생각하는 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어떤 복잡한 현상이 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복잡해 작동하는 것도 막 그런데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힘. 그럼 부모님이 그것도 한번 질문도 해보고 이러면 좋겠네요. 좋겠죠. 예. 그러니까 그 대신에 부모님이 복잡한 걸 이해하셔야겠죠. 그게 또 과제인데. 예.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논문 지도할 때 논문을 쓰시려고 하는, 우리 대학원은 이제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오셔서 교대니까. 저 교수님이 이런 논문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요. 다 들은 다음에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게 똑같아요. 뭐냐?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쓰시겠다는 논문 한마디로 무슨 논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한마디로 무슨 논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마디로 답변을 하세요. 예. 근데 어떤 선생님은 답변을 5분 해요. 어떤 선생님이 1분. 예. 어떤 선생님이 10초. 예. 누가 답변을 잘한 거죠? 10초. 그렇죠. 핵심을 10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랬어요. 짧게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다. 그건 핵심을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거죠. 그냥 막 모를수록 장황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CT의 시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네네. 추상화. 그 다음은 또 이제 추상화. 그러니까 시작은 추상화부터. 어떤 문제든 핵심이 뭔지를 알고 있어라. 그렇죠. 그거를 설명할 줄 알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말이든 글이든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이걸 컴퓨팅적 사고력에서는 앞에 이거는 그냥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컴퓨팅적 사고력이 어떤 문제를든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는 코딩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건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CT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개발자랑 그건 아니고 개발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다. 아니고 21세기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사실 컴퓨팅적 사고력이라고 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앞에 컴퓨터가 들어가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경우도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건 누구나 부모님도 실천해서 아이한테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인성도 사실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약간 또 변화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전에는 좀 예전보다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인 친구들을 더 인성적인 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을 얘기할 때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아라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인성 안에 다양한 이제 요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리더십이라고 봐야 되겠죠. 리더십이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인성에서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사회성이나 리더십,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부분에서의 부분을 더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좀 있으실까요? 그것도 있고, 그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혼자 뭐를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네. 이제 앞으로 포스트 AI 시대가 되면 더 복잡해지고 그럴 텐데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협업하는 역량. 협업할 때 리딩하는 역량.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게 좋죠. 어디 캠프 간대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안 가고 싶어.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런 것보다는 가서 잘 지내고 오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랬을 때는 부모님이 좀 이 인성, 사회성과 리더십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도와줬을 때 좀 더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만약에 싫어한다면, 만약에 싫어한다면은 왜 싫어하는지를 찾아야겠죠. 싫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다른 친구랑 뭐 얘기하기가 어려운지,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뭐 이제 뭐 상처를 받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 예. 원래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해야 되는데, 예. 근데 뭐 성향 자체를 그런 걸 억지로 이렇게 했을 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는 필요한 것이죠. 기본기에서 체력, 사고력, 인성을 강조해 주시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예. 조금 이제 이게 교육도 패션 같아서 옛날에 뭐 융합이 한참 뜰 때는 융합을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되냐는, 예. 뭐 또 스티브 잡스가 뭘 했을 때는 창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막 그랬는데, 하여튼 시대를 관통하는 그 경쟁력은 기본기다. 거기에 이제 사람마다 뭘 더 첨가해서, 예. 추가해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는, 예. 그 영재, 우리 아이, 영재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예. 기본기가 탄탄하면 앞으로 훗날 AI로부터 대체되지 않을까요?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하잖아요. 네. 일거리도 잠식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AI를 만들고 지배하는 주체는 인간이어야 돼요. 예. 그 인간은 기본기가 튼튼한 인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기. 오늘 이 기본기 세 개는 부모님들이 꼭 메시지로 가져가셨으면, 예. 좋겠네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답 문제죠. 지금 미래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지 부모님들이 많이 전전긍긍 하시거든요. 끝으로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마음, 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끝까지 참고 지켜주시는 그 자세, 그게 우리 아이가 올바르고 또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재우 교수님의 말씀이 학부모님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